자, 이렇게 네 단을 9코로 떴고요. 살짝 늘려줘도 되고 안 늘려줘도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서 1코 늘리고 제일 끝부분에 1코 늘리고요. 쭉 하고 자, 마지막 코도 늘려줘요. 그럼 9코에서 지금 11코로 됐잖아요. 사슬뜨기 하나. 자, 11코로 한번 떠주세요. 그리고 또 사슬뜨기 하나. 이번에는 줄여주세요. 다시 9코로.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9코로 쭉 가도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자, 여기 마지막 2코 다시 줄이고. 자, 그럼 이제 9코로 다시 만든 상태잖아요. 9코로 다시 떠주세요. 자, 중간에 살짝 늘려줬는데, 자, 이 상태로 다시 또 4단을 뜰게요. 자, 9코로 줄인 상태에서 제가 4단을 더 떠서 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 단이 보면은 정확하게 몇단몇단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든데 본인이 그 길이감에 따라서 적당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요거를 또 한번 줄여줄게요. 이게 뭐꼭 코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뜨면서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코를 한번 줄여줄게요. 처음 넘어갈 때. 줄여주고, 다시 쭉 떠주세요. 그냥 적당하게 줄이고, 늘리고, 뭐, 요 느낌만 좀 해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 또 줄여주세요. 자, 그러면은 둘레 여섯 7코로 줄였고, 이 상태에서 다시 다리를 8코로 해주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는 팔하고 똑같이 8코로 해주시면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4코를 하고 사슬코 2개에 실을 감아서 세 번째 코에 넣어서 긴뜨기 눈두개 주황색 실로 바꿔서 요 안에도 안에 있는 거꼭 해주셔야 돼요. 8코 만들어 주시면 돼요. 둘러 타서
다시. 자, 이렇게 김뜨기 8코 하고, 다시 짧은뜨기로 아까 7코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7코를 해주세요. 자, 반대편 다리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시고요. 5, 6, 7, 8, 9. 긴뜨기 4코 주황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줄을 감아서 여기도 한 코를 걸어주세요. 8코 여기도 한 코를 줄여줄게요. 6코, 아까 7코였잖아요. 마지막 코 이렇게 떠주고요. 사슬뜨기 하나. 이제 여기를 줄여주세요. 둘레 5코로 줄이고 사슬뜨기 하나 또 줄일게요. 자, 이렇게 3코로 지금 줄인 상태고 3코에서 또 사슬뜨기 하나 3코를 한번 그대로 떠주세요. 자, 이렇게 3코 한번 떠주고 이제는 또 늘려줄게요. 사슬뜨기 하나 양쪽을 또 늘려주세요. 5코로 또 사슬뜨기 하나 또 7코로 양쪽 귀퉁이를 계속 늘려주면 돼요. 둘레에서 7코, 또 사슬뜨기 하나, 9코.
9까지 늘렸고 찾을 거 하나 이번에는 더 줄여주세요. 이렇게 7코로 다시 줄이고 5코로 다시 줄여주세요. 2, 3, 4, 5, 6, 마지막 5코 줄이고 자 이렇게 줄여주고 5코 줄인 상태에서 이제 검은색 실로 바꿔줄게요. 5코 하나, 자, 펜을 돌려서 5코 그냥 코스 변동 없이 넣어주세요. 떠주고 사슬뜨기 하나 또 줄여주세요. 세 개로 줄여줄게요. 하나 세 개로 줄인 건데 또 줄여서 2코로 만들어주시고 또 사슬뜨기 하나 2코 1코로 줄여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빼뜨기 자 이렇게 됐고 자 요거는 나중에 한번 다려주세요. 다려서 모양 조금 잡아주시고요. 지금 검은색 실들은 이 짧은 실은 요거 몇 번씩 우리가 감아줬기 때문에 그냥 잘라주시면 되고 자, 이 긴 실들은 돗바늘에 꼽아서 여기 보면은 이 짧은 뜨기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 고리 길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통과시켜서 이렇게 빼주고 여기도 잘라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리는 다 한 번만 통과시켜서 다 빼주시면 되고 얘들도 사이길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눈하고 귀만 달아주면 되거든요. 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귀는 주황색 실로 사슬뜨기 5개 2, 3, 4, 5개 귀둥 하나 세워주시고 짧은 뜨기로 5개 해주세요. 짧은뜨기 5개 사슬코 하나 1코 줄여주세요. 바로 줄여주시면 돼요. 5개 해서 4코로 만들어주고 사슬뜨기 하나
반대쪽으로 또 바로 줄여주세요. 체코로 줄여주고 끝도 사슬뜨기 하나 반대편 바로 줄여주세요. 자, 두꺼로 줄이고 사슬뜨기 하나 이제 나머지 한 개 뜨고 마지막은 빼뜨기로 자 요거 꼬르실 조금 길게 남겨놨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너무 짧게 잘랐네요. 요걸로 쓸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지금 요 긴 바늘은 여기로 밑으로 여기 코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주세요. 자 지금 이쪽으로 내렸는데 얘로 내려도 상관없어요. 반대편으로 내려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내려서 얘로 지금 길을 바는 그 용도로 쓸 거거든요. 두 개를 그냥 뭐 적당하게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하나 둘 두 칸 정도나 자 일단 길을 두 개를 만들어서 제가 귀까지 달아서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어느 정도 해서 왔고 살짝 다려왔어요. 자 일단은 요 눈은 원형뜨기 5코로 해서 5코에서 10코를 만들어주고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5코, 10코, 10코 3단까지 그렇게 해서 눈 두 개를 만들어주셔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달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눈심은 달고 이렇게 저처럼 해도 되고 달기 전에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한번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하늘로 놓고 주고요. 눈을 조금 더 크게 해주고 싶으면 한두 번 더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여우 책갈피 완성을 해서 왔고요. 제가 요거를 뜨다 보니까 꼬리가 살짝 짧게 됐는데 요 꼬리 같은 경우에는 9코에서 이제 7단으로 줄였을 때 7단 된 상태에서 코수 변동 없이 7단 한 단 더 떠주시고 또 이제 5개로 줄이고 또 5코 상태에서 한 단 더 떠주셔서 중간에 조금 삽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조금 꼬리는 짧게 나왔는데 꼬리는 이제 뭐 짧게 하셔도 되고 또 길게 조금 늘리셔도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늘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여우 뜨기는 개구리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메모를 조금 해놓을 테니까 그거를 보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요 여우 책갈피 뜨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영상 좀 더 쉬운 거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